한길사 2019년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사직합니다. 몇 개월이 지난 2020년 1월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그날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며 자신의 재판으로 대통령께 어떠한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국의 시간, 조국 한길사. 2020년 1월 14일 진행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됐으니 조전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겼으면 합니다. 조전 장관을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겼으면 합니다. 대통령께 이런 말을 들어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사실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다.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재판으로 대통령께 어떠한 부담도 드리고 싶지 않다. 이는 오로지 나와 변호인단의 몫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대통령과는 관계없다. 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되면 술한병 들고 퇴임 후 머무실 양산 사저를 조용히 찾아가 큰 정무적 부담을 드린 것에 사과 말씀 올리고자 한다. 이날 나는 취할지도 모르겠다. 조국의 시간.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